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엄청 크다, 엄청 커. 어, 맞네, 여기 있네. 어. 랍스터. 여, 여 밑에 랍스터 있대. 어디 가십니까? 오늘 서류구섬 갑니다. 샤오리오추. 여기가 거북이 섬으로 유명한 데인데, 야생 거북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스노클링과 하고, 수영과 하고, 전기자전거 빌려서 섬도 한 바퀴 투어하고, 제주도의 우도 정도로 보면 될까? 아, 그 정도 크기고, 트위지 타고 한 바퀴 돌듯이, 전기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도 크게 부담 없는 정도의 사이즈. 거북이가 얼만큼 큰 거 있는 거야? 대형 이만한 것도 있다던데? 쫓겨난 거 있는 게 아니네. 쫓겨난 게 아니라 초대형들. 아, 여기 주의할 게 이 야생 거북이를 만지거나 아니면 몸에 닿아도 벌금이 어마어마하대요. 최고 12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 야생 상태 그대로 우리는 관찰만 하는 거다. 지가 와가지고 날 만지면 그래도 피해야지. 내 책임이야. 피해야지. 이렇게 주머니에 방구쓰러기 넣고 가면 다 몰리는 거 아니야, 내한테로? 물 속에 들어가야지 보는 거야, 아니면 해변에 있나? 해변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거북이가 뭐 엄청나게 많대. 좀 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 쏙 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 제주도에서 우도처럼 진짜로 그렇게 들어가. 그치, 거네. 제주도에서 우도 가는 느낌으로. 거기 숙박시설 또 있나? 많대. 우도보다는 훨씬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 봐도. 네, 거기에 무슨 민박집도 있고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우도 땅콩처럼 그 특산물 있어. 뭔데? 무슨 과자가 있던데, 뭘로 만든. 계란과자 아니야 그것도? 여기네, 9117. 좀 북쪽으로 가는 거고 남쪽으로 가는 거 저거 타야 돼.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핑핑인데 동강 가는 거 없나? 9117 맞네. 여기 큰띵 가는 것도 있다. 여기 좀 앉아있자. 그래도 버스 탔어요? 버스 탔어요. 오늘 보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버스가 왔어.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고속열차역에서도 버스가 자주 왔었잖아. 30분 내에 한 대씩은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2시간마다 한 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도착을 했습니다. 가봅시다. 다 내리네, 사람들이. 열로도 가야 돼. 어필로 가야 된다. 온라인 부킹 서비스 여기서 찾네. 온라인 부킹이네. 뭐야, 저기서 사는 거 아니야? 往回从 trip 东港小列车东港回来回来四百五十那个哎这是回来最后的五点二十分哦要提前十五分钟这边吗给我这是票了可以过去了哦我跟他会骑摩托车吗哦摩托车要要今天回来吗今天回来 两个你会骑吗可以可以一台四百元哦这个天还是从码头就有机车可以电动车这是多少钱四百元骑到回来四百啊不用不用了我看一下那个下次自己骑过去是三百哦OK运费啊四百两个四百吗两个一台啊两人一台好了就好吗对啊你会载他吗他可以你会载他吗对对不用不用现在这个就好了 好好好谢谢谢谢 뭐야 저 사람들은 뭐 야매표 아니야? 아니 저렇게 구매를 한다고 돼 있긴 하던데. 아 그래? 샤오리오추 리턴 티켓. 谢谢 요건가 봐. 11시 10분께 있네. 봐 구글이 항상 그러니까 바로 간다는 거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어. 아래쪽이 덜 흔들릴 것 같은데 위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위로 한번 올라갔다 오자.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서 그런지 좌석은 충분해. 주중이라 그런가 봐. 11시 10분 구글에 안 떴었는데 11시 10분 차가 있네. 이거 한번 보자. 생각보다 배가 많아. 동강에서 샤오리오추 지금 11시 10분 차가 없는데 여기도 시간이 이렇습니다. 출발. 그래도 우도도 가는 거 보다가는 멀미 안 하겠네. 우도는 배도 큰데 왜 이렇게 흔들렸던 거지? 파도가 센 거지 이거. 이야 오늘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도 좋고 구름도 예쁘고 차도 딱딱 맞아가지고 시간도 잘 맞고 시간도 잘 맞고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거북이 한 100마리 볼 것 같아요. 이거 울렁거린다. 장난 아닌데? 지금? 갑자기 왜 이래? 오 파도가 올 제법 치네.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한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좀 먹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투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나는 우도 정도로 생각했는데 뭐가 많아요. 고층 건물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상점가도 있고 생각보다 커요 여기가. 날씨는 좋네. 그래도 우와. 해가 엄청 뜨겁네. 놀이터 다니는 사람 많네. 저거는 근데 그거잖아, 스쿠터. 그래, 스쿠터. 우린 타는 것도 스쿠터인데? 아니, 전기 자전거라고 부른대, 그거는. 자전거래? 그거 똑같은 스쿠터인데? 저시 또 디엔즈마. 네, 디엔더. 된다. 아, 이거는 아, 양웨이 이거 크리마 크야. 둘이 탈 수 있다는데? 또샤오첸 삼바이. 봐봐, 아까는 400원이었는데 여긴 삼바이. 아, 여기 크리마. 여기 됐네. 어, 좋네. 상태부터 여기 좀 있고 여기도 있고. 크게 이상 없으면, 부시지 않는 이상은 안 보긴 하더라. 천천히 차온다. 10km가 넘어가면 휘한댔어. 16인데 직진해서 왼쪽으로. 아, 저긴가? 여기가 수영하기 좋다더니 그렇진 않네.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네. 애 혼자 있어 저기. 와, 저기가 우리 집이다. 까오슝 우리 집 보여. 보이나? 저기 제일 그래. 높은 게야. 진짜네. 이야, 그럼 우리 집에서 날 좋을 때 보면 여기 다 보이겠네. 저 머리 보러 온 거지? 아니, 본래 여기가 거북이 출몰 지역이래. 아, 그래? 어. 거북이가 지천에 널린 건 아니네. 어. 지금은 트레킹을 하러 가고 있어요. 동굴 쪽도 보고 좀 시간을 보내다가 최대한 늦게 다시 까오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레킹인데 돈을 내는 거야? 아, 이게 티켓 하나로 저기를 다 갈 수 있다는 거야. 이나오 량거 양와이하 네 차근여하 이별하 시시 이 표로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무슨 트레킹이라고요? 협곡 트레킹입니다. 우리가 협곡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기암괴석들을 볼 거예요. 곰 출몰은 아니지. 어, 머리 조심해라고. 이 길로 내려가나 보다. 와, 시원은 하겠네. 글로도 갈 수 있나? 와, 옛날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흑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흑인들이 도망쳐가지고 이 섬으로 숨어들었대. 그래가지고 그걸 감춰준 동굴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만인들을 학살했대, 여기. 그러니까 대만 원주민이지. 그치. 일로도 갈 수 있나 본데? 어, 갈 수가 있어. 뭐 있어? 그냥 길이 있는데? 헐. 와, 깜깜해. 머리 진짜 조심해야 된다. 물이 너무 절벽인데. 아, 이게 여기서 다시 만나네. 동굴 트레킹이구나. 어,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엄청 끓힐 것 같이 생겼어. 피 좁아가지고. 근데 일로 가면 되돌아가야 되나? 우리 차가 저기 있잖아. 어. 한국인이라 했는데 왜 일본어를 줬어? 연맥인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따로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근데 트레일 코스 가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멀리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여기까지네. 아, 크이야. 뭐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어. 저양. 1,2,3. One more. 1,2,3. 谢谢谢谢谢谢. 여기가 끝이야. 어, 이쪽이 더 경치가 좋은데? 봐봐, 쟤들 조금만 찍고 올라오잖아. 다시 돈 안 내고. 봐봐, 5,000원씩 열면 50,000원이야. 그걸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긴 해. 욕심이 날 것 같긴 해. 저기, 여기서 5,000원씩이면 비싸. 근데 이거 다 돌아볼 수 있잖아.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돈을 내는 거 아니야? 호구라서? 국제 호구시. 아, 이제 내는 게 맞는 거지. 지네도 안 내는데 우리 보고 돈 내라. 근데 받는 사람도 없어. 응. 돈 내는 사람만 호구되면 안 되지. 다시 이렇게 출구와 입구가 달라가지고 산길을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카페가 화풀인가 보네. 그니까. 중국 보인다, 중국. 저기 건너가 중국이야? 1인당 최소 금액은 100원이네. 아무 때나 자기 원하는 데 앉으면 돼. 저쪽에 망이 있어, 망인다는 거. 뭐야? 여기 앉을 수 있다고 해놨는 거야?
오. 사진 한번 찍어볼까? 나는 레몬티 먹어야지. 그러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아메리카노 150. 150이라대? 150은 스벅보다 비싸네. 아, 더워. 더워서 여기 실내로 왔어요. 최저 금액이 1인당 100위안이고요. 두 명 하면 한 명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200위안 이상. 두 명은 1인당 100위안씩 시켜야 돼요. 경치는 좋고 차 한잔하고 저쪽으로 절벽 쪽으로 한번 내려갔다 가도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얼음 너무 쪽인데. 나는 그 생각도 있는 것 같아. 얼음을 많이 줘버리면 실제 용량이 작아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 저기가 까오슝시. 저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중국이네. 이게 천막도 이제 쳤네. 아니, 천막은 아까 쳐져 있었어. 아, 그런가? 들어가 봐. 우리 거기 발리에 안 갔는 그 문.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완전 절벽이야. 발리 왜가? 여기 오지? 여기 하룻밤 뭐 있어도 괜찮겠네. 고기 많이 잡았나, 저 아저씨? 빈 건가 봐. 랍스타 잡으시나? 저边 롱샤요마? 롱샤. 롱샤. 랍스타. 여. 여 밑에 랍스터 있대. 와. 진짜 무섭다, 여기는. 오, 찌릿찌릿한데? 저기 거북이 저 있네. 어디. 저 동동 또 다니잖아. 저 있네. 아니, 거북이가 엄청 커. 이 바위 사이에 뭘 뜯어먹으려고 이리 오구나. 잠수했나 보다. 밑으로 내려갔나 보다. 뭘로 가야 돼? 여기 낚시하는 데. 이게 바위인가 봐요, 여기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와, 물이 진짜 맑다. 어촌 마을. 사당들이 다 있네, 마을도. 여기도. 여기는 도교 사원이지. 여긴 도교와 불교가 혼합된 종교밖에 없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울릉도 느낌이 이런 느낌이 되나? 이야. 저기가 까오슝이야. 다 왔네. 섬의 끝 마을까지 다 온 것 같아. 근데 어디 들어가야지 저기 있는 거야? 거북이. 그러게. 거북이 보러 가야 되는데. 해수욕장 일단 가가지고 수영을 한번 해보지 마.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엄청 크다, 엄청 커. 맞네, 여기 있네. 수영해도 되나? 물어볼까? 큰다. 저边 여행 可以吗? 可以，可是你不能去碰它。对对对， 我知道了。 수영해도 된대. 어디? 어? 뒤에! 여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너. 아, 거기 있네. 오! 갔어. 이제 나와. 어땠어, 거북이 볼 소감? 충분히 즐겼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생각보다 나 요만한 거 있을 줄 알았거든? 해변가에서 요만한 거 보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 생각했잖아요. 아니, 생각 못했어. 프리다이빙이나 아니면 스킨스쿠버에서 좀 나가야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 있더라. 그게 여기 수초인데 여기가 맛집이에요. 관객들 다 갔어요. 우리도 갑시다. 네. 준비됐어요. 가봅시다. 섬 일주. 위치가 제일 궁금해. 색깔은 뒤에 태종대인데? 네. 4분의 3을 왔어, 우리가. 다 왔어? 다 왔어. 좀 쉬어야 되겠네. 아, 저건 전기 자이크가 따로 있나 봐. 저걸 두 개 필릴 거 그랬네. 그러게. 저게 더 낫네. 우리랑 같이 배 탔던 아가씨 그랬네. 맞네. 바이크? 400 per 24 hours. 아. 어? I went a electric bike. It's a 300 for one day. One day, yeah. Yeah. Okay. It's cheaper. 이게 400원이래. 더 비싸. 헐, 더 비싸. 근데 이게 더 타기는 쉽겠다. 더 안전하긴 한데 가격 차이는 제법 나네. 느린 것이.
이제 뭐 질라이 다 됐죠. 스쿠터 질라이. 어, 오른쪽 왼쪽? 왼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 여기는 랍스터 케이브예요. 랍스터가 잡힌대요. 랍스터 잡으러 고고! 랍스터가 잡힌다고? 어, 여기네. 어, 일로 내려가나? 어, 그런 것 같은데. 이 끝은 아니지.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여기는 그냥 전망대 같은 데네. 와. 휴. 대박, 이런 구덩이가 있어. 헐. 찔찔하다. 엄마야. 여기 너무 무섭다. 어디로 내려갔대? 아까 저기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나 보다. 줄이 사다리가 있어. 이거로 내려가야 되나 봐. 위험한데? 우와. 내려갈 때는. 어, 이걸, 이 줄을 잡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오씨. 아, 생각보다 아, 어렵지 않네. 올라올 때를 그렇게 와야 되는구나. 옆빛으로 가는 데는 없다. 랍스터는 없는 걸로. 진짜 먹을 데가 없네. 아, 이게 우리가 놓쳤어, 밥 시간을 또.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는 여권도 필요 없고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고, 특히 여기는 컨팅보다 좀 수월했던 게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빌려주셨어요. 이제 여기 반납을 하고 먹을 것 좀 먹고 이제 가오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였잖아. 이거? 아.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동반이랑 그다음에 우국수 하나 시켰어요. 야, 여기는 우동반에 내가 좋아하는 살코기가 엄청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괜찮은데? 그 맛 아니야? 갱주? 우리 있잖아, 국밥 만들어 놓은 갱시기처럼 갱신이야. 이것저것 넣고 그 맛이야. 아, 근데 이게 3,000원도 안 하는데 괜찮은데? 이게 50원이야. 대만 오면 이게 진짜 제일 한 끼로 좋은 것 같아. 우럭바이. 그냥 받아가버리네. 아, 그러게. 우리 기념으로 갖고 있을래 했는데. 어. 지하가 덜 흔들리겠지? 지하로 내려가볼까? 그래. 어때요, 오늘? 어떤 느낌이었어요? 오토바이는 재밌었나요? 오토바이는 재밌어. 그 두 대 타는 것보다 한 대 타는 거 아니잖아. 한 대만 타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기 컨팅 갔을 때 굳이 두 대를 빌렸는데 두 대 필요 없다. 한 대면 충분하다. 그리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챙겨올 것. 거북이도 보고. 거북이도 보고. 세 번째는 우리처럼 가오슝에 숙소를 잡아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룻밤 묵어가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원래 만족도 100%. 거북이가 진짜 이만해, 이만해. 아무튼 즐거워. 샤오리오 침솜은 가오슝에 온다면 꼭 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룻밤 묵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